생후 10개월 반, 초록이는 돌출애를 아주 세게 했습니다. 고열로 응급실에 입원까지 했던 건데요. 센약을 사용했음에도 열이 오르락내리락. 수행 맞고 있어요. 스테로이드 잘 해열제 맞고 또 잡니다. 힘들어. 저 작은 손과 몸에 들어가는 약이 왜 이리 많던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렇게 하루 더 입원 3일차 되던 날 급하게 퇴원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올린 커뮤니티 글.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심려를 끼친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덕분에 이게 다 부모로서의 성장통이구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록이는 현재 집에서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등 뒤에서요. 아주 포근한 낮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원 후부터는 꼭 업어야지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에휴, 그래도 들어줘야겠죠? 좀 눈썹 좀 칠하고 해야 되나? 됐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리 초록이랑 저의 그 병원 입원기를 이제 걱정도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아프고 입원했던 것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거쳐서 결국엔 지금 씩씩하게 육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초록이가 너무 괜찮아졌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먹고 싶어? 엄마 좀 잘라줄게. 넣은 건 백날 넣어봐라. 오! 잘랐어! 대박! 와, 엄마 미안하다. 가족평가했다 너를. 또 한 가지는 정말 장기 입원을 하고 계시는 보호자분들 그리고 아이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초록이가 그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열성 경련을 해가지고 소아신경과로 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했던 경우라서 주변의 친구들도 뇌파 관련돼서 조금 이상이 있거나 안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보호자분들께서도 장기로 아이를 보호를 하고 계셨는데 아픈 아가들이 이렇게 많은지 사실 그렇게 신경을 못 썼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고 나니 더더욱이나 초록이가 여태까지 건강하게 있어준 것만으로도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를 더 깨달을 수가 있었고 우리가 당연히 집에서 자고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정말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잠드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맘만 먹으면 집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상태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입원하면서 초록이랑 너무너무 집에 가고 싶었어요. 초록이 지금 눕히고 씻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만나는 예의를 갖추려고 나름 토닥토닥 한번 해보고 왔습니다. 요즘에는 화장 진짜 5분 컷이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거기까지 말씀드렸죠. 이제 장기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다. 저랑 초록이 바로 옆에도 그 옆 침대도 어떤 경우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뇌파가 안 좋았대요. 둘째인데 첫째는 정말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이 둘째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뇌파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나자마자 인생의 반 이상을 병원에서 보냈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초록이처럼 되게 열이 많이 올라서
입원을 했더라고요. 초록이보다 전에 왔고 초록이가 나갈 때도 아직 언제 태어날지는 모르는 상태였어요. 뇌파가 안 좋아서랑은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이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정말 많이 아파하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분들, 그 아기도 너무 아프겠지만 저는 그 엄마들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떤 심정일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제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받아들임이 있지 않았을까. 그 받아들임의 깊이가 정말 저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넓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가 더 많이 아프고 더 오래 아팠고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앞으로도 아플 수도 있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저랑 초록이한테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이제 막 힘들어하고 어떻게 달래야 될지 모르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쓰러운지 나중에는 저한테 막 쌍화탕도 하나 주시고 폴밭에 차도 한 잔 이렇게 뭐 마실래요? 저희가 배달시킬 건데 하면서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서로서로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병동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시킬 건데 제 것도 같이 시켜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그때 되게 외롭고 보호자가 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 거라든지 이런 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뭐 아기가 좀 크면은 같이 뭐 편의점이라도 가겠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되게 의지가 됐고 근데 그 반면에 제가 정말 하루하루 뭐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저거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아등바등 거리는 그 제 모습이 되게 수준이 낮은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초록이가 정말 여태까지 아프지 않아주고 우리가 편안하게 그래도 집에서는 잘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되게 이제 찡했던 게 마지막에 저희가 태어날 때 이제 옆에 계셨던 그 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잘 가요. 아유 다음에 또 아니다 다음에 보지 말자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쵸 다음에 보지 말아야죠. 제가 병원에서 보지 말고요. 다음에는 이제 넓은 잔디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우리 같이 아프지 말자. 이렇게 아이한테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 어머니한테는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나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게 저를 되게 작게 느끼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그분께 드리고 싶은 어떤 진심은 저랑 받아들이시는 깊이가 다른 것을 보고 그냥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 아기가 힘들고 본인께서도 힘드실 텐데 저까지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해주셨습니다. 힘든 루틴이 반복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도 너무나 감명이 깊었고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환경이 되면 당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막 축 처져 있지 않으시는 모습 자체가 나는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아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긍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아이들은 정말 열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은 애가 3, 4살까지 정말 멀쩡하게 잘 유치원 다니고 걷고 했던 아기가 갑자기 이제 열성 경련이 한번 오고 나서부터는 걷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계속 재활 치료장에서 계속 만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무섭더라고요. 아 초록이 당연히 건강했던 친구니까 당연히 하루 이틀이면 태어날 거라고 확신했는데도 혹여나 아기가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 그 병원 생활을? 병원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저희는 정말 2박 3일밖에 경험하지 못했지만 요양 같은 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거든요. 이미 아픈 아이들이니까 더 막 드넓은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케어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의료진들과 의료기구들 환경이 다 집약되어 있는 곳이 병원이다 보니 입원실도 그렇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건조합니다. 물론 굉장히 잘 갖춰진 대학병원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삭막했어요. 어디 걸어다닐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초록이가. 그리고 아기가 울면 무조건 나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딱 초록이 때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정말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우는 아이가 초록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상 이 아이의 정말 진짜 갓난 아기 친구도 있었지만 통각이라는 거 이런 게 초록이 때 정도만큼 발달되진 않은 것 같아요. 초록이는 정말 세상 떠나가라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간호사분들이 바늘 찾고 막 바늘 주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자기를 위한 건지 모르고 정말 막 그냥 떠나고 싶은 거야 그 환경에서. 그러니까 그 초록의 신경이 저에게도 전달이 되고 저도 막 그래 낫게 하는 건 알겠지만 근데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그 양가적인 마음이 계속 있어가지고 진짜 제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 저희 언제 태어날 수 있어요? 태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여쭤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들, 뭐 아빠들 다 다른 환경에 있고 정말 얼마나 힘든지 사실 저 알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근데 다 상황이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 화이팅이에요. 이걸 보고 있을 또 제 자신한테 외치는 걸 수 있어요. 키키야, 어떤 환경이건 나 가질 수 있어. 진짜 진짜 끌어올려서 화이팅. 초록이 이유식을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키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쁘다 엄마 아이쁘다 아이쁘다 아이쁘다.